안녕하세요. 다정한 더주 농장이에요. 지금 오늘도 이제 새로운 손님분이 오셨는데요. 저희 매장 처음 오셨나요? 옛날에 한번 왔어요. 아, 옛날에 한번 오셨어요? 네. 아, 되게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이 이번에 뱀을 들고 오셨어요. 솔직히 얘를 데리고서는 뭐 지하철로 오셨나요? 아, 차 타고 오셨어요. 아, 되게 수치스러울 뻔했네요. 이제 여기 나 있는 이제 무코소스 레스네이크라 해가지고 주로 인도네시아, 뭐 태국, 베트남 이렇게 캄보디아 이제 동남아에 넓게 서식하는 뱀 종중 하나예요. 현지에서는 이제 코브라하고 많이 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때려잡는 그런 뱀 종류 하는데요. 실제로는 코브라하고는 달라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을 위협할 만한 독도 없고요. 주로 이제 집안 근처에서 쥐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얌전한 뱀인데요. 영상 찍으니까 저희 옆에 커플분들이 잠깐 쳐다보셔서 좀 부끄럽네요. 네. 찍어드릴까요? 얼굴 나와보실래요? 저 벌금 그냥 내고선 공개해도 돼요? 일단은 여기 뱀이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되게 좀 사람의 가정환경 내에서 이제 막 동남아 보면은 이제 뭐 위생시설이 워낙 안돼 있다 보니까 쥐들이 들끓어요. 근데 그런 쥐들을 잡아먹는 되게 고마운 뱀인데요. 사실 그쪽 국가에서는 뭐 독사하고 얘네하고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얘네만 보이면 다 보이는 족족 잡아먹거나 아니면 죽이는 좀 그런 불우한 뱀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진짜 엄청 많은 개체수를 자랑했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이제 사이테스 등급에 이제 올라버리는 그런 비운의 뱀이에요. 옛날엔 진짜 흔했다고 유명해요. 근데 현재로는 이제 멸종위기가 된 그런 뱀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친구들도 이제 애완용으로서 많이들 키워지고 있어요. 저도 이 무코소스를 몇 마리 키우는데 저희 매장에는 이 하이포무코라고 해서 하얀색 무코소스도 있거든요. 걔네들은 가격대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귀한 아이들인데 제가 잘 키우고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유일하게 국내에서 저랑 비콘이라는 샵만 이제 국내 독점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 아이고요. 아마 저희 샵에서 분양 갔던 아이가 다른 주인을 통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한테 간것 같아요. 이제 저희 영상에서 처음으로 다 저희 샵에서 입양하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아, 너무 감사드려요. 직접 입양하신 거 아니잖아요. 네. 일단 여기 있는 뱀 같은 경우에는요, 인상이 진짜 성실머리가 되게 더럽게 생긴 뱀중 하나예요. 보시면은 눈빛 보이시죠? 딱 봐도 이제 얘가 되게 반항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브라의 눈빛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 아이들이 얘랑 킬드레스네이크 뭐 다양한 이쪽 레스네이크 계열들이 성질이 좀 더럽게 생겼다 보니까 약간 좀 사람들이 처음에 걱정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얘 성격이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이제 처음에 야생에서 오면 사람을 좀 공격하기는 해도요, 이제 좀만 키우면은 금방 사람하고 이제 금방 친해져가지고 밥도 잘 받아먹고 공격하는 모습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되게 얌전한 종류의 뱀인데요. 이 외형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되게 얌전하고 착한 아이들이에요. 생김새도 자세히 보면은요, 빈말로는 좀 귀엽다고 할수 있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께서는 지금 이 아이 짝을 구하신다고 오셨어요. 그쵸? 네, 얘가 이제 번식이 되면 한국에선 처음으로 번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 비콘에서 얘네를 짝짓기까지 시킨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알이 안 나왔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실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아요. 네, 저희 매장에서는 입양 안 하실 거잖아요. 아, 그래요? 일단 어찌 봐도 이쁜 뱀중 하나고요. 얘네들도 사이즈가 꽤 자라는 편이에요. 이 레스네이크 계열들이 이 종류 같은 경우에는 한 3m가 넘어가기까지도 자란다고 하는데요. 일단 무게감이 약간 좋은 뱀이거든요.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아, 얼굴은 저쪽으로 빼주세요. 저 무서워가지고. 와, 이 그립감. 난 얘 항상 만질 때마다 너무 좋아. 처음 수입 들어오면 무서워서 못 만져요. 저도 솔직히 얘는 인상이 더럽게 생겨가지고 만지면은 이제 물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데리고 오고 나서 한 3, 4일만 지나도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딱 달라붙고선 얌전한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얘들 밥도 잘 먹어요. 뭐 개구리도 먹고 토끼개코도 잘 먹고 뭐 쥐도 먹고 막 가리지 않고 잘 먹는 뱀이어가지고 키우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개구리나 토끼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마우스 같은 걸 많이 먹이는데요. 아까 그러고 보니까 누가 저희 매장에 햄스터 기증하고 가셨, 햄스터를 버려두고 가셨는데 그 햄스터는 아직 잘 있어요. 애들 밥을 안 주고 있어요. 저기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기 있는 무코소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탐나네요. 제가 이제 저희 매장에 4마리 정도가 있는데 지금 번식에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짝 그룹이 잘안 맞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코소스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다 제가 데려와가지고 한번 번식을 도전해보고 싶기는 한 그런 약간 욕심이 있기는 해요. 얘들 성공하면 대박이에요. 많이 나요, 알. 아, 근데 멋있게 생기긴 했다. 눈빛이 딱 봐도 멋있죠. 아, 초점이 더럽게 안 맞네. 아, 근데 얘 윗입이 살짝 기네. 이 뱀들은 얼굴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도 얼굴 만져도 얌전하죠. 이 정도면은 이 주인분께서 이 뱀을 되게 많이 만지신 거예요. 네. 막 밤마다 퇴근하시면 막뱀막 어루만지고 계시죠. 물 바르실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아, 하루에 한 번씩 만져주고 계세요? 이름도 불러주세요. 그거는 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인사해 주셔야 돼요. 굿모닝 마이 스네이크 하고서는 이제 막 찡긋하고서는 윙크를 한번 해줘야 돼요. 이러면서 그러면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해보실래요? 하지 마세요. 아, 영상에 사지 마. 부끄럽잖아요.
자, 아무튼간에 여기 있는 무코소스 레스네이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알려진 바는 별로 없어요. 키우시는 인구가 워낙에 적어요. 왜냐하면 이런 뱀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이제 마니아분들도 많이 모르거든요. 근데 막상 도전해 보면 진짜 이쁜 뱀중 하나예요. 이제 한국에서 킬드렛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킬드렛의 그런 인지도에 자꾸 가려지는데요. 실제로는 뭐 킬드렛은 제가 키우는 애들만 해도 가격이 다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이 무코소스는 가격도 좀 저렴하고 마리당 지금 한 20만 원 정도 하죠. 네, 네, 그 정도로 많이 저렴하게 키울 수 있는 뱀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키워가지고 한국의 이 파충류 시장이 좀더 저변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진짜 멋있다. 얘는 너무 큰거 먹이시면 안 돼요. 얘는 목 많이 안 늘어나요. 네. 자,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착하다, 얘 진짜.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무코소스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가지고 네네. 훨씬 기왕이면. 여성분. 뭐 여성분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나 헤어졌어. 하기 불편한 얘기인가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네. 깔끔하게 헤어져가지고. 아, 네. 아, 갑자기 좀 무거운 얘기가 됐네요. 아, 무코소스 키우실 그 아름다운 여성분 계시면은 여기 계신 분과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